6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은 없다며 도특별사법 경찰단에 대북전단단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였는데요. 26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이 지사가 2차 추가 재난기본소득 검토를 시사해 주목됩니다. 이 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우리 경제가 두 달 남짓 잘 견뎌왔는데 지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다음 달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려우면 추가 재난기본소득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화성시 제부도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계곡에 이어 바닷가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완치를 위해 지난 3월 용인 한화생명연수원에 처음 문을 연 경기도 생활치료센터가 운영 100일을 넘겼습니다.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는 인력 500여 명이 투입돼 경증 환자를 치료 중인데요. 그간 348명 입소해 완치되는 의미 있는 기록을 썼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선정에 열띤 경쟁이 예상됩니다.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자를 모집했는데요. 모두 56개 업체가 10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는 대기업군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